탑인지 바텀인지가 왜 궁금하세요? 나랑 잘 거예요? 이거 내가 저 내가 이거 한번 찝어줄게요. 나 이거 한번 찝고 넘어가고 싶었어.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냥 사랑을 하면 되는 거니까 질문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나 부탁 하나만 해도 될까요? 실례가 안 된다면 구독 한 번만. 여성향은 뭐고 남성향은 뭐예요? 탑인지 바텀인지가 왜 궁금하세요? 나랑 잘 거예요? 난 일반이라 이해를 못하겠는데 이반들도 남자 몸매랑 얼굴 봤을 때 상처 매력을 느낌? 크게 이반이에요. 크게 이반이니까 그거를 지칭하는 걸 이반이라고 하는데, 게이랑 여자에서 남자로 성전환한 트랜스젠더랑 성적 주체성이 같다고 해야 될까 헷갈리네요. 이거 내가 저 내가 이거 한번 찝어줄게요. 나 이거 한번 찝고 넘어가고 싶었어. 옛날에 한번 내가 이거 하이라이트를 올린 적이 있는데 이거 내가 찝어줄게요. 게이랑 트랜스젠더가 궁금하시다는 거죠, 그 차이가. 그거를 제가 지금 찝어줄게요. 일단 쉽게 말해서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거 하나는 찝고 넘어가야 돼. 봐봐. 입술에다가 색깔을 입히는 도구를 립스틱이라고 합니다. 이건 어렵지 않죠, 이렇게 제가 말하는 거는. 근데 이렇게 말하는 거에 대해서 어? 이걸 왜 립스틱이라고 불러요? 라고는 저한테 반문을 하시면 안 돼요. 어떤 말인지 여기까지 가셨죠? 자, 그러면 게이, 트랜스젠더 이 두 가지 명칭의 뜻을 제가 말을 할게요. 게이는 남자가 남자를 이성적으로 좋아하는 남자를 게이라고 불러요. 자, 그럼 트랜스젠더. 트랜스젠더는 남자가 여자로 가는 경우가 있고 여자가 남자로 가는 경우가 있는데, 헷갈리지 않게 그냥 하나로 통일을 할게요. 남자로. 남자의 염색체를 가지고 남자의 몸으로 태어났지만 본인 정신 속에서는 나는 여자다 라고 생각해서 남자에서 여자로 성전환 수술을 받은 분들을 트랜스젠더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 헷갈리는 게 뭐가 있냐면, 게이,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거는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냥 사랑을 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트랜스젠더 같은 경우는 남자에서 여자로 몸이 바뀌어야 돼. 돈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하고 시간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가 여자라고 생각을 하지만 당장 지금 바뀔 여력이 안 돼. 시간도 없고 돈도 없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남자의 몸으로 살아야 돼. 하지만 사랑은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트랜스젠더가 되기 전에 게이의 생활을 어느 정도 할 수밖에 없어요.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남자, 이거는 말 그대로 게이. 트랜스젠더도 남자에서 여자로 몸이 탁 바뀔 수 없기 때문에 게이의 생활을 겪어갈 뿐이에요. 게이랑 트랜스젠더랑 헷갈릴 수밖에 없는 게, 트랜스젠더가 되기 전에 게이의 삶을 어쩔 수 없이 겪어가기 때문에 트랜스젠더 분들이, 그래서 요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성소수자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약간 게이나 트랜스젠더가 뭐가 다르지 하고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게이는 그냥 남자를 좋아하는 남자, 그리고 남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 트랜스젠더는 여자로 몸이 바뀌고 싶지만 몸이 바뀌는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전에 남자의 몸으로서 게이의 삶을 겪어가는 것. 이렇게 차이를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모든 게이들은 여성으로 성별로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역할이 되지 않는 사람은? 아니요,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죠. 제가 아까 게이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게이는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남자를 게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게이는 그냥 남자예요. 질문 주신 여성으로 성별로 바뀌어야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여권 되지 않는 사람을 뜻하는 게 트랜스젠더고, 트랜스젠더 준비생이라고도 불러요. 이만큼의 게이가 있으면 그 게이 중에 일부는 트랜스젠더 준비생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게이랑 트랜스젠더의 차이는 아시겠어요? 다행이군. 그러면 고민 해결. 그럼 그 친구는 남자 화장실을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여자 화장실을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그거는 참 애매하죠, 이제. 법적인 문제도 걸리는 거고
윤리적이나 뭐 이런 기타적인 문제를 따지면은 여자 화장실을 가는 게 맞겠죠? 반대인 경우도 있죠. 제가 말한 거에 다 반대된 경우도 있는 거예요. 저는 그냥 게이랑 트랜스젠더를 비교하기 위해서 남자의 경우를 예를 든 거고, 만약에 레즈비언과 트랜스젠더를 비교했으면 반대의 또 경우를 들고 내가 예시를 들었겠죠?